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축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네인은 자기 첩이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인이 보낸 시신 조각을 받고 경악하며 총회를 미스바에서 열어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진지함의 무릎은 없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조사도 없었습니다. 한 지파를 진멸하기 위한 전쟁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살펴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일제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못했던 이들이 일제 지파와 싸우기 위해 일제히 하나가 되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기에 실로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네인은 온 이스라엘 앞에 시체를 각든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일부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위는 마치 기브아 전체가 행한 것처럼 과장되어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인은 자신이 무리하게 어두워져가는 시간에 출발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내어놓았던 일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일을 숨기고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불량배인데 네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로 확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파는 기브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지금 네이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복수를 위해 공동체 전체를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의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네인은 누가 뭐라게도 자신의 죄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첩의 일로 인해 갑자기 지도자처럼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선동하는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의 총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보병의 수만 40만 명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싸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정의보다 방향이 어그러진 사사시대의 문화를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복음으로 모여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